강원 동해안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9일 밤이면 해제되겠습니다. 서해안은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상은 토요일까지 짙은 해무가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력 4월 6일의 바다 정보입니다. 지역별 고조 시간은 목포 보시겠는데요. 고고조는 05시 57분에 439cm로 저조대와 405cm의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안이 0.2m 이내로 잔잔하고요. 남해안과 동해상이 각각 0.6, 0.8m 이내로 낮게 일겠습니다. 노수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서해안이 작년 이맘때보다 약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어서 조류 정보입니다. 경풍도 북방은 14시 36분에 약 1노트로 흐르겠고요. 유향은 북서쪽입니다. 끝으로 포항항의 항만 해양지수입니다. 가까운 내해는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해왕이 예상되는데요. 파고는 잔잔하겠고 바람은 해면에 흰 물결이 생길 정도로 약하게 불겠습니다. 다만 외해로 갈수록 파고가 점점 더 높아지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